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 스크린! 스크린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해진, 주원의 영화의 발견입니다. 오빠가 영화 그놈이다는 네. 장우라는 청년이 이제 자기 여동생이 살해가 돼서 딱 3일만 기다리라 했지요. 기다렸는데 어찌 됐습니까? 3일만에 아씨 제대 갖고 돌아왔습니까? 이놈은 하필 골라도 약사가 뭐고 중요한 건 우리하고 삶의 레벨이 안 다르나. 어찌 알고 왔는지 말해봐라. 뭘 알고 있습니까 왔을 거 아이가. 어떻게 죽는지가 보여. 알아봤자 얘기해봤자 어차피 죽어. 네, 거기서 저는 이제 그 민약국 역할인데요. 그래서 아주 선량하게 동네에서 조그마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 범인으로 지목이 돼요. 그래서 쫓겨다니는. 꼭 잡으세요. 잡아서 다 좋은 거로 갖게 해야죠. 네,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. 예, 갑자기 쫓겨요. 네, 갑자기 쫓기게 되죠. 네. 그런 인물입니다. 그런 건 있겠죠. 아무래도 뭐 초등학교 때 뭐 지우개 내가 안 훔쳐갔는데 자꾸 의심한다든지 뭐. 장우한테는 이 동생밖에 없거든. 직감과 의심이 이 캐릭터를 끝까지 몰아넣는 것 같고.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당신 움직일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. 아, 이번에 그 주원 씨가 부산 사투리를 쓰거든요. 근데 그 예고편 봐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죠. 어색하지 않아요? 고향이 경상도였나? 하고 먼저 찾아봤어요. 잘했나 보네. 어, 잘했어. 한번 보여줄까? 니 내가 저 살래. 니 누군데 언제는 불 갖고 있나?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. 네. 평범한 어떤 청년을 그리려고 어떤 체중도 많이 한 8kg 정도 늘리고. 우선 살도 많이 태웠고요. 왜냐면 이제 바닷가 쪽에서 있으니까. 또 헤어도 제가 헤어도 정말 데뷔 이래 정말 정말 짧게 깎아보고. 아, 무기명! 미안. 연기의 어떤 폭을 넓히고 싶은 욕심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자세히 가려진다고 가려진다 그게? 쫓겨났냐? 예? 어, 하, 생선이 입맛에 안 맞았어. 비린내가 좀 싫거든. 물줄기가 그냥! 그렇게 뭐 금방 결정했는데. 근데 되게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 그리고 또 독특한 소재의 그 스릴러라는 거. 천도제도 나오고 넋건지기 뭐 이런 것들. 되게 실화로 모티브를 했기 때문에 감정이입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노그릇이 거꾸로 떠내오는데 그 앞에 딱 서가 있었다는 거죠. 거기 봐라! 넋건지기 할 때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무섭기도 하고 좀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. 그때 있었니? 네, 있었어요. 제 동생 때문에. 그럼 맞다. 요즘 제일 그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이. So, how was the first day of school? Fine, I guess. I'm just sadness. That's anger. What? This is disgust. Fear. We're Riley's emotions. Julie, where are you? Okay. 아, 정말 많이 울었어요. 그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많이 울고. 와, 인간의 그 상상은 정말 대단하구나.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또 표현을 했을까.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상상 속에 있었던 그 거기서는 코끼리 같은 빙둥인가. What are you doing out here? Well, there's not much call for imaginary friends lately, so you know. Hey. 그 친구가 이제 그 주인공을 구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사라져갈 때, 그 부분은 진짜 많이 울었어요. 아련하게 잊혀지는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겠지만 어른들한테도 되게
그 옛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저는 되게 명작이라고 생각해요. 내 인생의 최고의 영화일 수도 있고 연기적으로 뭔가 욕심을 부릴 수 있게 만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. 가위좀. Hello. Those are your hands. I think you should just come home with me. Hey, George Monroe. Whoa. 저거 사람이야? 약간 의심이 들 정도로 그냥 충격이었고. What's your name? Edward. 그 사람 어떻게 저런 역할을 아무렇지 않게 집중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또 나도 저런 변화를 하고 싶다, 저런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갖게 된 것 같아요. Do you have a girlfriend? Right, Kim. Great. Now you got him to stop. 그 가희선이 이제 한 여자 사랑이 되는데 그 여자는 받아들이지 못하죠.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나무 미친 듯이 깎아요. 근데 로봇 같기도 한 인간이 가위를 이렇게 자르는데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입니다. 네, 영화의 발견 시청자 여러분, 극장에 발걸음해 주셔서 좋은 작품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